야. 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. 네, 안녕하세요. 어버우입니다. 어딘가 아시겠죠? 오자마자 지금 캐스팅, 처음 캐스팅 하려고 하는데 만조 상황이 지금 찍고 나가는 물이에요.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는데 제가 주말에는 한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여러분도 상황 마찬가지잖아요.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. 그죠?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오는 건 포기하고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. 요 앞자리에 서서 캐스팅. 저쪽 이제 여기에 있는 뭐랄까 이 바위를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가까이 가 있으면 올라 쳐올리는 파도 맞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뒤로 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당히 세게 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를 좀 무거운 걸 써야 그나마 캐스팅이 가능해요. 머리줄은 가벼울수록 더 좋고 아니 가늘수록 가벼운 게 아니고 줄을 충분히 줄게요. 봉돌은 지금 비봉돌 하나 달았는데 호라지가 두 개를 더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만조 찍고 나가는 파도 와서 세지면 지금 이제 나가진 않고 약간 머뭇머뭇 거리는 상황이라서 제가 봉돌을 하나만 달았는데 두 개는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입질이 슬슬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자, 입질입니다. 아직 먹진 않았어요. 더 먹게 놔둘게요. 더 먹으라고.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. 이제 살짝 감아서 지금 현재 걸었습니다. 오케이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시발. 그렇죠. 어렵지 않아요. 쭉 지그시 떠라 떠. 지그시. 하도. 여기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파도가 많은 날은 뜰채를 여기다 직접적으로 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모르겠어요. 낚시의 그 스탠다드는 없습니다. 뭐 정석은 없지만 그 생선을 확인시켜 드리고 일단 야 아키아 가방 저기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치워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니까.